안녕하세요. 일단 처바의 이종혁 프로. 일단 처바의 박준서 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드라이버는 일단 처바는 최초예요. 비공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우. PRGR 슈퍼에그 500이라는 드라이버입니다. 여기서 5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뭘 유추할 수가 있죠, 500? 제 생각에는 이 헤드 크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500cc예요. 저는 살면서 500cc 드라이브는 처음 받아요. 460이 맥스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이 PRGR을 많이 치더라고요. 자, 에그 드라이버가 실제로 보면 좀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 갈지. 디자인은 되게 독특해요, 그렇죠? 약간 이 끝이 이렇게 사각형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눈에 좀 잘 보이게 빼놓은 것 같아요. 500cc지만 뭐 그렇게 부담도 없고 네, 좀 잘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상입니다. 네. 500cc 같진 않아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요 페이스 보면은 이게 이제 밀링 처리가 돼 있거든요. 백스핀 양을 좀 줄여주고 방향도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쉬 밀링 처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 치고 비공인 드라이브 처음 쳐보는데 기대가 되네요. 저 기대요. 아, 그리고 PRGR은 좀 특별한 게 있죠? 43m/s라고 써있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이 스피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3m/s 정도로 휘두른 사람 그 이상보다 그 아래로 이제 휘두르는 분들 맥스는 그 선상까지는 이 샤프트를 추천합니다. 이 샤프트를 보고 골프든 치시는 분들은 되게 하기 좋은 거죠. 나 한 41 정도 휘둘러. 그럼 맞는 거죠. 근데 내가 한 36밖에 안 나와. 아, 나한테 좀 강하네. 그러자. 하는 거야. 내가 한 50 휘둘러. 아, 너무 약해. 이제 샤프트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저희가 유튜브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네. 저 유튜브 이름이 뭐죠, 박준석 프로? 이름은 골프와이드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루고, 뭐, 재밌는 영상이 올라오니까,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시타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500cc 어때요? 확실히, 커요. 그리고, 박준석 프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최경주 선배님이 한참 썩 유행했었던 나이키 드라이버 나왔었을 때 사각형 드라이버였죠.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맞아. 그 느낌이 좀 나요. 한번 또 95 정도 쳐볼게요. 네. 안쪽 맞았거든요? 네, 확실히 안쪽 맞았네요. 네, 근데 확실히 약간 그 얇은 느낌이에요. 창! 거리는데 멀리 갈 것 같아요, 맞으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나요, 어드립 세보면. 네, 그래서 되게 안정적입니다. 오, 잘 맞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세게 맞네, 이게 진짜 신기하네. 98마일에 230. 3이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요? 지금 런치가 잘 안 나와. 맞아요. 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성껏 치겠습니다. 와, 헤드 크다. 오, 소리가 아주 경쾌한데? 근데 확실히 이게 샤프트가 좀 약해서 스핀이 좀 하고 있는데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오, 좀 맞았다. 어드레스 하면 절대 슬라이스 안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헤드가 500cc라고 하는데 어드레스 하면 조금 크긴 큰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그리고 소리가 압도적이야, 압도적. 앞에서 듣는데도 오, 소리가 가운데 세게 치면 진짜 소리 클 것 같아요. 약간 위압감을 주네요. 그렇죠. 오케이. 오, 세게 이건 맞았는데. 좀 맞았어요. 아, 살살 쳤는데 세게 맞는데. 오케이. 오, 진짜 멀리 가긴 한다. 지금 제가 잘 못 쳐요. 근데 지금 하나 잘 맞은 거거든요. 이 100마일 스피드대로. 근데 굉장히 저 비공인 좋아하나 봐요. 타구감 좋아해. 타구감도 좋고 뒤로 빠져 있어서 그런지 방향성에 자신감이 생겨요. 어드레스 하는. 박준석 프로도 빨리 쳐봐요. 비공이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헤드가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좀 가볍네. 가볍네. 뭔가 스윙이 좀 편안하게 쭉 되는 느낌이 있어요. 세게 맞죠? 좀 이상합니다. 250의 느낌이 아니었는데 250이 나가네. 이게 비공인이구나. 이게 비공인이에요. 뭔가 그 얇은 느낌 알겠죠? 제가 말한 거. 오. 와, 진짜 소리가 여기가 멍멍하네. 연습장 가면 네. 막 앞에서 막 꽝! 이런 드라이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알죠. 그런 소리가 나네. 예. 앞팀 그린에서도 볼 거예요, 어때요? 응, 이게 드라이버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진짜. 치는 게 재밌네. 와, 소리가. 오.
헤드가 큰 거에 비해서 휘두를 때 이게 공기 그런 게 좀 덜하네. 슉 지나가. 네, 저는 커가지고 이게 좀 바람이 영향이 많을 줄 알았는데 확 잘 빠져나간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납작해서 그런가. 지금 좀 제가 좀 뜨게 맞았는데도 거리 손실이 거의 없네요. 이게 고번발의 느낌인가 봅니다. 추억의 향수도 나고 엄청 큰 거예요. 460도 큰데 40cc가 더해지면 원래 되게 헤드가 커져야 되는데 펄결을 잘 해가지고 디자인을 잘 빼가지고 500cc 같아 보이진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PRGR 워낙 팬층이 두껍거든요. 팬들은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이 페이스도 보면 잘 보지 못한 이 밀링 처리 있는 게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4.6 정도. 네. 그리고 비거리는 뭐 말할 게 있나요? 비거리는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이 느낌 이 거리가 아닌데 하는데 이 거리가 가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갈 게 아닌데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까 박준수 프로 말이 맞는데 이게 크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났는데 그냥 슉슉 지나가죠 헤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스피드도 좀 쉽게 나는 것 같고 비거리는 4.8. 와. 네 4.8. 비거리는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타구감은 저 비거리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공을 한번 이렇게 싹 눌렀다 나가는 느낌도 좋고 네. 타구 음도 저 원래 이런 소리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창창 거리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막 앞팀도 볼 것 같고 뒷팀도 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전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타구감 타구음도 4.5.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얘기하면 사실 비공인 드라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방향성이에요. 광용성이에요. 고반발 드라이버는 헤드가 얇아서 많이 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마 500cc로 잡은 건 아닐까. 그래서 방향성도 지금 박준성 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빵 쳤는데 나가는 공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향성도 고반발 드라이버 치고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4.5. 그래서 저의 총점은 4.8입니다. 딱 놨을 때 시야에서 좀 이 500cc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 퍼져 있는 느낌이 좀 사람한테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적으로 4.2, 3? 이 정도 주고 싶고 비거리 부문에서는 뭐 비거리를 위해 나온 드라이버니까 저는 4.9점 정도? 왜냐면 기술이 있었어. 아까 제가 좀 뜨게 맞았는데도 비거리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 타구감이 볼 치면서 처음 느껴보는 타구감이긴 해요. 그쵸. 비공인 처음 경험하죠. 이게 너무 팍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서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는데 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연습할 때 좀 재미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감은 저는 좋은데 타구음이 그렇죠. 우리 프로들한테는 프로들한테는 너무 경쾌해. 익숙하지 않은 소리죠. 익숙하지 않아서 타구음, 타구감 면에서는 3.8? 3.7? 이 정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방향성은 놀랍게도 비거리용 드라이버지만 방향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방향성 면에서도 저는 오른쪽 한쪽을 아예 포기하고 맞고 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죠? 조금 가격이 있어요. 네. 140만 원 전후로 팔고 있습니다. 약간 단점이라면 조금 단점이 되겠네요. 돈이 좀. 그래도 비공인 드라이버들은 다 요 정도 하나요? 그렇죠. 보통 비공인 드라이버들이 보통 한 100만 원에서 좀 비싼 것들은 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비공인 드라이버에서도 조금 이제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미중표는 살 거예요? 이거 치지 마세요. 되게 비싸잖아요. 치지 마세요. 살 거예요? 140이라니까 조금 망설여지는데 저희는 비공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 맞네요. 네, 우리는 비공인을 쓸 수가 없어. 맞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살아갈게. 엄마나. 네. 네. 다 아빠. 네, 아빠 카드. 일단 저는 제가 아마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40만 원. 근데 남들보다 10m, 20m 멀리 가는데 140만 원 쓰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남들보다 10m 무조건 더 한다고 하면 140이면 뭐야? 240도 사죠. 그래요? 네. 그럼 아마추어였다면 사는 거네? 제가 근데 골프를 즐긴 아마추어였으면 전 샀어요. 그렇죠. 네, 전 샀어요. 아마추어였다면 뭐 샀겠지만 그럼 뭐 대수야? 저희는
이거를 사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프로인 박준섭은 박준섭이는 안 사겠다. 네. 네, 못 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별점 몇 개예요? 4.3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비공인 드라이버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쳐봐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500짜리도 보고 막 비공인 쳐보고 하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 사시면은 연습하는 재미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40만 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마추어면 전 진짜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이종혁 이름 걸고 네, 사세요. 재밌어요. 네네. 재밌고 멀리 가. 일단 쳐봐야 이종혁 프로. 박준섭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